원래 제가 광고를 엄청 안 받아요. 여러분도 이제 지금 오늘 제가 광고하는 거 처음 보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진성 와콤 유저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와콤만 써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와콤을 쓰다가 약간 와콤 아닌 다른 회사들 거 사가지고 사용하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막 이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진짜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사람들이 막 가성비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가성비라고 해서 뭐 진짜 싸요? 한 5만 원이면 살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껏 샀는데 펜이 안 나와. 나오긴 하는데 답답해. 막 어떻게 쓸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성비 타블렛이다 이런 얘기를 되게 안 좋아해요. 아니 가성비고 뭐고 쓸 수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특히 저는 이걸 저 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로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이제 쓸 수도 없고, 그걸 이제 좋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웬만한 타블렛들을 다 거절을 했어요. 제가 일단 연락이 오면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사람들 후기 다 찾아보고 해가지고 막 유격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다안 받았어요. 난 절대로 여기다 좋은 말못 해준다 하고. 저 여튼 그런 일이 예, 좀 그동안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휴이원에서 이렇게 연락을 이제 주셨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찾아봤죠. 이거는 되게 평이 괜찮은 거예요. 여기 진짜 거의 와콤급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궁금해져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저 이번에 이거는 한번 해보겠다 하고 제가 기꺼이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요거를 지금 처음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것도 받을 때도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받으면서 바로 쓸순 없다. 바로 쓰면서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런 말 절대로 못 합니다. 절대로 그런 말못 하니까 좀 일찍 보내주세요. 제가 3주 정도는 최소한 3주는 써야지 사람들한테 이게 좋고 안 좋고를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이 캔버스 받았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안에 받침대랑 전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펜이나 펜촉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있죠? 펜 하고 이게 안에, 그리고 펜촉 들어있는 것도 똑같아요. 구매를 할때 펜촉을 굉장히 넉넉하게 주고, 지금 이벤트 중이라서 펜촉을 좀더 추가로 더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드로잉 장갑 있잖아요. 드로잉 장갑도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받침대가 안에 들어있어요, 받침대가.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뒤에 지금 달려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탁탁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 뒤에 지금 요 뒤에 보이죠? 요거. 얘는 이제 시티크예요. 제가 뒤에 있는 애가. 놀랍게도 시티크는 받침대를 안 줘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시티크 혹시 구매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정식으로 나오는 에르고 스탠드가 65만 원이에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신티크 22인치 프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아마 제일 최신 거예요, 저거가. 금액이 3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밑에 스탠드까지 사면은요 거의 400만 원이에요, 스탠드 포함해가지고. 근데 얘는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구매를 했더니 그냥 받침대가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감동했어요. 받침대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굉장히 무겁고 엄청 커요. 지금 화면엔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요 뒤에 요거. 저 무게가 20kg짜리예요. 스탠드만 20kg예요. 너무 거추장스럽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안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얘까지 합해도 무게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이 받침대가 굉장히 가볍다 보니까. 얘는 본체랑 받침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 합해가지고 4kg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화면 사이즈가 좀더 작긴 한데, 얘는 24인치고 얘는 이제 22인치짜리니까 2인치 차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한다면은 얘는 그냥 들고 옮길 수 있어요. 워낙 가볍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장점 좀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가 장점을 좀 이렇게 막 털어놨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첫 번째가 기본적인 게다 포함돼 있다. 펜이랑 펜촉은 물론이고 장갑에다가 여기 받침대까지 기본적으로 그냥 금액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스탠드가 너무 사용성이 좋아요. 굉장히 편하고. 펜도 한번 좀 써보자면요, 개인적으로 휴인 같은 게 결국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이제 써보면서 절대로 이게 엇나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속도가 느리다든지 그런 거 거의 없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이
이제 작업하신 거 보니까 튜이온이 같은 모델인데 감지가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거 이렇게 감지 이렇게 끊어져서 나온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안 그래요. 딱 제가 원하는 만큼 나옵니다. 느리지 않아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죠? 유격현상 없습니다. 제가 유격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거 바로 반품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추천할 것도 아니고, 유격현상 있잖아요? 아, 저 이거 리뷰 못합니다. 절대 좋은 말 못 드립니다. 바로 반품했을 거예요. 진짜로.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렇게 그을 때 촉감이 너무 좋아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그렇다고 해서 유리에 그리는 느낌도 아니에요. 되게 부드러워요. 뽀실뽀실해. 무르르듯이 그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든 거. 유리 질감이 너무 좋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 근데 나는 종이 질감 좋아한다. 나는 이제 조금 뻑뻑한 게 좋다. 네, 뻑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휴이온에서 하나를 더 받았거든요. 펜 하나를 더 받았어요. 지금 펜이 두 개예요. 그래서 자, 얇은 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새로 나온 거 요거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엔 무게도 조금 더 있어요. 얘는 굉장히 가볍거든요, 펜이. 얘는 무게가 있고 조금 얇은 편, 약간 샤프 느낌 그런 느낌이고, 안에 펜심 같은 경우에는 펠트심입니다. 펠트심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심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인데 펠트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뻑뻑해요. 그래서 얘는 굳이 여기다가 필름을 안 해서도 그냥 펠트심을 끼우면은요 요걸로 하시면은 조금 더 종이 질감 느낌을 그릴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발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발열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제가 이거 쓰면서 또 놀랐던 게 발열이 없어요. 진짜 이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점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저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지금 계속 쓰는데도 너무 좋아. 저도 동일 모델 2년째 쓰고 있는데 전원선 있는 오른쪽 상단 외엔 발열도 없어요. 따뜻한 정도. 그러니까 저 진짜 발열 하나도 못 느꼈어요. 지금 차갑다는 느낌 들거든요. 지금 에어컨 켜고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 에어컨 켜도 시티크 쓸 때는 이렇게 만지면은 뜨거워요. 딱 느낌 오거든요. 뜨겁다는 느낌이. 근데 얘는 차가워 느껴져. 차가움이 편해. 쓰는 사람을 좀 생각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베젤이 좁은 것도 너무 좋아요. 베젤이 좁으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키보드 둘 수 있어요. 이것도 액션 태블릿 좀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옆에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키보드를 둘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손을 옆으로 이렇게 쫙 뻗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럼 포즈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막 허리 망가지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나마라도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쓰죠. 여기다가 붙여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한 손을 들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얘는 베젤이 얇으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옆에다 두고 하는 게. 키보드를 그냥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작업하면 맞아요. 그거 안 그래도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 21인치에서 25인치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사이즈예요. 제가 27인치까지 써봤어요. 27인치 너무 큽니다. 여기까지 가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16인치, 13인치는 작아요. 그거는 확실히 좀 좁다 계속 이 느낌이 계속 들어요. 13인치, 20인치 이 라인은 쓸 수는 있지만 좀 좁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이하는 거의 힘들어요. 핸드폰 수준이에요. 이 이하로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액타 살까 판타블렛 살까 약간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딱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요, 액타의 장점 속도가 빨라. 작업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선 딸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을 때까지 컨트롤 Z 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보이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웹툰 작업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액타를 써요. 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히나 그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사실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굵고 짧은 느낌이에요. 액타를 쓰면은 판타블렛 은 얇고 긴 느낌으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액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되게 빨리 작업하는 대신 빨리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굵고 짧은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타를 어떤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시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선따기 작업만 액타로 하시는지 아니면 콘티너 스케치로 같이 하시는지. 채색은 당연히 판타가 나을 것 같고요. 예, 딱 그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딱 채색만 판타블렛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액정 타블렛을 씁니다. 채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컬러 문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타블렛이 좀 더 편해요. 가장 좋은 방법. 두 개를 다 쓰면 됐다. 그러니까 딱 좋더라고요. 정말 약간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결을 해서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리고 제일 결정적으로 색감. 다른 분들이 이제 색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원래 이제 액정 타블렛의 고질병이긴 하거든요. 이 색감 별로인 게.
근데 설정을 하면은요 웬만한 문제는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원래 색깔이거든요. 지금 약간 어둡고 색깔도 약간 파랑기가 지금 좀 도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색 보정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기본적으로 윈도우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캘리브레이션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색을 조율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이 같은 회사 모니터를 사더라도 원래 색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게 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전문 용어로 그걸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거 밝기 조절 다 하시고 특히 이제 한쪽이 만약에 내가 파랗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면은요 요 밑에 이런 것도 색깔 봐도 변경하셔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이제 딱 중간색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에도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로 여기 위에도 어느 정도 설정이 다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색깔 문제는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긴 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보조 모니터가 있으면 좋습니다. 보조 모니터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떤 기기든 간에. 그래가지고 보조 모니터를 이제 따로 두시고 조금씩 양쪽을 이제 조율하면서 쓰시는 게 기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좋았으면 하는 마음은 솔직히 있었어요. 이거 쓰면서 전 색이 되게 예민한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조금 이게 확실히 보급형이라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제가 캔버스를 이제 산다면은요 요거 말고 이번에 4K 버전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색감도 훨씬 더 좋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거를 살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는요. 요거는 색감이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내가 솔직히 가격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가격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타입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60만 원에 이 정도나 와 어마어마하죠. 가격까지 같이 생각하면 더 대단하긴 하죠 솔직히. 마키아토님은 현재 나온 액타 중에 본인이 산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나요? 민감한 질문이지만 사실 그거 진짜 얘기하려고 했어요. 저 진짜로 만약에 CD클을 팔아 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맨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다시 사러 간다고 하면은요 저라면은 슈이온 살 것 같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왜냐면은 이 사이즈가 베젤 좁아가지고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액정이 이제 보들보들한 것도 마음에 들고요 가벼운 것도 너무 좋고 발열 없는 것도 너무 좋고 사용적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서. 다만 이제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왕이면 근데 화질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그래서 저라면은 다른 분들이 쓰신다는 이제 4K 버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보급형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조금 더 4K 버전으로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